네,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. 그냥 하시면 돼요. 예. 감사합니다. 두평동탄의 지하상가 대박나세요. 예, 아이고 굉장히 명쾌하시고요. 동네 주변 인간성이 괜찮다고 소문이 나신 것 같아요. 약주를 좋아하시죠? 오빠 왜 그려? 아유. 나 오빠 처음 보는 거야. 아, 처음 보죠? 응. 네, 나도 처음 봐요. 그런데 아이고 신문 봤죠? 내가 여기 오기 전에. 그러군요. 그럼요. 네. 여기 보면은 저 약주 잘 사주죠? 약주 숟가락 떠먹으래도 못 먹어요. 아이고 그래요? 응. 아이고 숟가락을 떠먹으면 금방 취해요. 오빠 같은 건 먹어. 아이고 술을 좋아하시나요? 아, 못 먹어요. 못 먹어요? 입술밖에 못 먹는데요. 입술. 네. 자, 우리 저 배호 씨의 노래, 구수한 목소리의 노래입니다. 비겁한 맹세. 자,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. 박수 주세요. 비겁한 맹세 노래 들어봤습니다. 자, 이어지는 순서는 참가 번호 10번이고요. 내 하나의 사랑은 가고 준비하셨죠? 이미숙 씨의 노래 잠시 모셔볼게요. 저 부축해 주셔야 돼요. 네. 나를 부축해 주는 것 같으네. 그 등치를 봐서. 아니요, 어찌다 그렇게 또 다리가 그렇게 다쳤어요. 다치셨어요. 에, 샤벌에 다니고 콜라텍 다니다 보니까 집에서 그냥 부러뜨렸나봐. 괜찮았어요. 아유, 근데 어찌다 그렇게 사고 났대요? 떡볶이 하다가 냉동실에 떨어지고. 여보 잘해지고 그 떡볶이에다가 그 저 장난치지마. 자, 아무튼 건강이 제일입니다. 우리 저 인간성이 참 좋으시고요. 넉넉한 분이시기 때문에 병이 빨리 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노래를 이와 같은 노래를 준비했습니다. 내 하나의 사랑은 가고.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. 안녕하십니까. 삼천성우의 동 김입니다. 올해는 들판에 바람이 쏟고 내가 돌아선 하루 살펴 나날이 슬퍼 오래도록 잊었던 눈물이 있었고 2절은 집에 가서 꼭 켜줘요. 2절은. 감사합니다. 2절은
이거는 안 하면 병나. 그러니까 이제는 집에 가서 꼭 해주세요. 네, 고맙습니다. 자, 소개해 주신 우리 저 김경숙 주변님께 박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아이고 조심히 자빠지면 넘어집니다. 네. 자, 이쯤에서 우리도 또 초대 가수 한 분을 또 모셔봤습니다. 또 열심히 봉사활동가 그리고